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옹잎과 강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잎이 작은데요. 보통 마트에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. 커도 푹 쪄서 드시면 돼요. 또 옹잎이 또 몸에도 좋잖아요. 옹잎은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서 이 뒷부분은 코팅이 돼서 물이 잘 안 튀어요. 이렇게 막 문질러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. 찜기를 깔고요. 옹잎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푹 찌면 됩니다. 근데 옹잎 찐게 너무 질겨서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이렇게 옹잎 푹 졸이는 거 있거든요. 그거 해서 드시면 물렁하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. 속에는 좀 덜 젖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좀 뒤집어주면 좋고요. 원래 옹잎이 좀 약간 찔겅찔겅한 맛으로 먹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15분 정도 찌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작은 뚝배기에다 한번 강된장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매운 고추 3개만 쓰겠습니다. 저는 마늘을 가끔 안 쓰기도 잘 하는데요. 두 쪽만 써보겠습니다. 이거는 육수용 멸치 큰 건데요. 이거를 전자레인지 한번 1분만 살짝 돌렸는데요. 이렇게 돌렸다 꺼내면 여기 바삭바삭해서 이렇게 잘 끊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게 이렇게 찢어서 넣겠습니다. 이거 아니면 멸치 육수 있으시면 멸치 육수 쓰셔도 돼요. 천연 조미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. 여기다 된장을요. 저는 한 강된장이니까 조금 짭짤한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그거는 된장은 알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많아서 꽉 차 보이죠? 이게 끓으면 숨이 죽으니까 괜찮습니다. 이렇게 물을 종이컵 한 컵 정도만. 좀 빡빡하게. 예, 뚝배기가 작아서 불을 약하게 해놓을게요. 너무 세면 불꽃이 위로 너무 올라와서요. 고춧가루 반 스푼. 한 5분만 끓여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강된장과 이렇게 옹잎쌈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강된장만 하나 있어도 밥에 이렇게 넣고 비벼 드시면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. 쌈까지 있다면 더 좋습니다. 금상첨화입니다. 자, 맛있는 쌈으로 여름 입맛 잡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름에는 옹잎이 또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습니다. 완전 꿀도둑입니다.